사랑감하는 무게야. 우와. 야, 어우, 입이 그냥. 와, 진짜 날카롭다. 아니야, 아파. 와, 장난 아닌데요? 이야, 죽여요. 이 두께가. 응. 동산이야. 내가 누워서 자도 되겠어. 또 한 스팀 맛이 확 올라왔네요. 조금 뱃살 쪽. 예. 이쁘다, 이뻐. 실수했어. 실수했어. 지금 누가 찍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광어예요? 예, 광어. 왜 이렇게 커 광어가? 자연산 광어. 얘는 자연산 광어고. 오. 이거는 양식 광어고. 양식 광어고. 아, 이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 이게 아 배가 다르군요, 역시. 네, 역시. 배가 이렇게 양식은 가운데만 하얗고 얼룩불룩하네요. 자연산은 어때요? 자연산은 오, 야 크기가 완전 하얗네. 오늘은 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잡는 거예요? 강어. 몇 킬로예요? 한번 달아볼게요. 네. 이야. 광어가 왜 이렇게 커요? 어, 내가 성공하니까 광어도 커야지. 왜 이렇게, 와, 자연, 어우, 야. 이거 못 잡겠는데? 아이고, 못 잡겠다. 이거 잡아야지. 야, 이 광어가 어머니만 해. 남자 더 커. 오. 우와. 키로가. 바구니가 1.5니까 이게 9.5니까 8kg 정도 되네요. 8kg 조금 넘는데. 이야. 너무 좋지. 상태 아주 A급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뭐, A, B, C급이? 뭐 입질, 입기를 보면 알지. 살은 두께도 두껍고. 아. 몸매도 이... 몸매도 좋고. 상처도 없어야 되나요? 상처도 없고. 요즘 알도 별로 없고. 알. 응, 알도 별로 없고. 이 자연산은 네. 어느 거는 맛있고 어느 건 맛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자연산이라고 맛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자연산이 요즘에는 서해권 불맛있어요. 남해 아, 서해권 불맛있다고? 남해 게 맛있지. 근데 서해는 남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지. 그 뭘 보면 네. 알아요? 이게 서해권은 좀 더 길쭉해, 이렇게. 아, 길쭉하다고? 근데 얘네들은 좀 둥그래. 아, 남해 건 네. 둥그랗고? 네. 서해권 좀 길쭉해. 뭐가 차이가 나요, 맛이? 육질도 좋지만 굉장히 담백해요. 아, 육질도 좋고. 서해 거는 약간 물컹물컹한. 서해 거는 좀 싱겁지. 아, 싱겁고. 요즘은 키로에 얼마씩? 요즘에 최고 좋은 거는 4만원. 4만원? 응. 싸네요, 응. 생각보다. 싸요, 양식 광어도 좀 비싸다고 하던데. 양식 광어도 요즘에 4만원이에요. 양식도? 그럼. 3만 5천 원, 4만원 큰 거. 이야, 죽여요. 이 두께가, 두께가 장난이 아니네. 오, 이 높이가. 산이야. 산이네. 산. 와, 이게 봐, 이거 봐. 매트리스 같아, 매트리스. 시골에 가면 동네 뒷동산이야. 아니, 웬만한 이거 한 5T짜리 5cm가 막 8T는 나오겠네. 내가 누워서 자도 되겠어. 진짜 엄청 좋지. 광어는 네. 처음 봤네. 와. 아주 살이 많이 쪄서 최고 좋은 걸 사가지고 알도 많이 없고. 오, 알이 없어야 네. 되구나. 네. 입기가 아주 좋아. 네, 한번 잡아봐 주세요. 5분만 겁시다. 이제 피를 빼야 되니까. 물속에도 빼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 빼는 게 더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지. 크니까. 이야. 와. 두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엄청 두껍죠? 여기까지밖에 안 넣었는데도 여기까지 그대로 빼면 이만큼이 나와. 이 자연산 광어는 어떻게 먹는 게 맛있나요? 우리 해보니까 하룻밤 재우니까 좋더라고, 살이. 응. 살이 탄력도 있고 아주 식감이 엄청 좋더라고. 지금 누가 찍고 있는 거야? 네. 아, 9시 뉴스 나오신 거 봤어요, 내가. 봤어. 인터뷰. 응. 라이브로 봤어. 오, 그래요? 어머니 딱 알아봤지, 내가. 전화 많이 왔어. 코로나 터지고 어때요? 코로나 터지고 장사 안 되지. 많이 안 되지. 얼마나 떨어졌어요? 50%? 50% 가까이. 방사능도 문제가 좀 있죠? 방사능도 많지. 아직 방류 안 했는데도. 일본산은 안 먹어요. 도미, 특히 도미. 아, 도미가 많이 줄었어요? 참돔이 빼달라 그래, 거의 다. 국내산으로 좀. 국내산은 왜 안 쓰냐면 바로 죽어버려. 아, 금방 죽어요? 양식인데도? 그렇지. 그리고 육질이 좀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도, 그래도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안하고 팔아야지. 밖으로 밟고 가는 거야 지금. 여기 부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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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여기. 안녕하세요. 네, 거기 거기 거기. 네. 스팀 하시는데 거기죠? 어. 어우, 입이 그냥? 이야, 아, 이래서 광어가 큰 물고기를 먹는 거구나. 무서워, 저 이빨 봐. 나 무서워, 나 근데 저건 몰라라. 이빨 봐, 여기. 아구 같아, 아구. 와, 이거는 손도 못 대겠다. 들어가, 들어가, 너무 무서워서. 와, 진짜 날카롭다. 우와, 아파. 와, 장난 아닌데요? 와, 거의, 와, 새 같은 느낌이야. 우와. 아, 간이 엄청 크네요. 간도 크고. 그거 먹을 수 있나요? 간 먹지, 매운탕에. 이게 들어가야지 맛있어. 이야. 쓰레기도 크고, 간도 크고. 야, 간이 싱싱하네요. 네, 간 이거 회에다가 먹어도 돼, 이거는. 간은. 야. 근데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지. 그렇죠, 매운탕에 넣어서 먹는 게 네. 안전하죠, 요즘. 그치. 알인가요? 알. 이거는 알. 야, 알도. 아. 이거는 알이 좀 없는 편이지. 이 큰 게 알이 없는 편이라고요? 이게 없는 편. 그치, 이게 3kg짜리가 이만큼 나오죠? 지금 이게 8kg짜리 이 정도면 알이 없는 거네, 아직. 딱. 알이 물알이 아니고 참알이라서 회도 맛있어요, 이거는. 물알은 살도 물이거든. 아, 물알. 그러니까 알배는 철에 마시는데 지금 딱 알이 배고 있어서 맛이 좋겠네요. 그치, 참알이라서. 그렇죠. 이게 다 꽉 찬 알이면 이제 네. 끝난 건데. 네. 확실히 광어는 머리가 작아서 살이 야, 많이 나. 그 좋네요. 숫자를 한번 재보자. 70cm, 7자면 아까 한 이만큼 왔었거든요. 9자 정도 되네요. 9자 정도 되는 거야. 대충 이 정도 아까 머리가 왔으니까 9자 정도 되지. 9자 정도 되네요. 와. 가끔 미터급도 들어오겠네요. 예? 미터도 가끔 들어오죠. 그렇죠. 1m. 지난번에 1m짜리 했어. 1m짜리 했어요? 어. 어머니 회 몇 년 뜨셨죠? 34년. 34년? 네. 야, 한 방에 나가네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크면 회 뜰만 다지 않아요? 기분 너무 좋아. 어때요?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큰 거 뜨면. 손님들 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맛있게 먹었다 하면 또 기분이 업이 되고. 큰 건 확실히 뜰 맛이 나긴 나겠네요. 그렇지, 기분 좋지. 이야, 진짜 두껍구나. 이 한 장이 웬만한 광어, 큰 광어, 3kg짜리 광어만 하네요. 그치. 이야, 이 두껍다. 두께감이. 어머니, 긴장했나봐요. 앵거와가 좀 날아가고 있어. 원래 덜렁거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원래 덜렁거려가지고. 좀 내가 많이 덜렁거리는 편이야. 35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못해.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떨려요. 엄청 잘하시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많이 떨려요. 이야. 이거 보세요. 오우. 빨간 얼굴을 가렸어. 얼굴 정도는 아니야. 몸을 가려요. 몸을. 아무것도 없어. 야, 그 매운탕 끓이면 맛있겠네요. 이게 배 쪽하고 등 쪽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아 이게 껍데기 때문에 그런가 색깔도 좀 달라 보이네요. 그치, 껍데기가 이게 까마니까. 아. 얘는 하얘니까 하얗고. 그러니까 두께 자체가 얘가 더 두꺼워요. 그치, 확실히 배 쪽보다는. 그래서 얘가 더 맛있다는 거야. 아, 배 쪽이 더 맛있어요? 훨씬. 모든 생선이 다 배 쪽이 그래서 맛있다. 아래쪽 흙 쪽이 더 맛있다. 오, 소리가 지느러미 크게 봐, 지느러미. 너무 이쁘지, 색깔이? 야, 진짜 영롱하네. 이런 데 보면 아주 반짝반짝반짝해요. 보석같이. 마치 그 보석들 박아놓은 것 같아. 너무 이뻐. 와, 두께가 확실히 다르구나. 한번 재볼까? 오, 거의 1.5배? 그죠? 그쵸. 그냥 봐도 차이가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배쪽도 위쪽 배쪽 있고 내장 있는 쪽이고 내장이 아닌 등쪽 배쪽이 그치. 있네요. 내장 있는 데가 더 맛있고 얘보다. 아, 또 내장이 있는 쪽이. 그치.
여기 등쪽 배 쪽이에요. 아우 떨려. 천천히 하세요. 네. 칼이 안 나간다. 너무 좋아서. 실수했어. 실수했어. 아우 멋있는 남자가 셋이나 있으니까 더 그러잖아. 우리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촬영한 지. 그래도 남자 앞에서만 떨려. 우리 신랑 앞에서 떨리는데 지금도 나는. 아 그래요? 아우 지금도 우리 신랑 보면 떨려. 너무 잘생겨서. 아우, 사장님이 상남자신가 보네. 아우 그런가 봐. 근데 나 우리 아들은 더 잘생겼잖아. 아 사장님 그 아들이 잘생겼다고요? 아우 잘생겼지. 아 껍질이 좀 남았다고요?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려요? 이걸 이제는 살려야지. 이따가 또 살리는 방법이 있지요. 아 있어요? 네. 색깔이 틀리죠. 아 색깔이 다르구나. 네. 얘는 약간 네, 이렇게 하얗고 껍데기가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고 여기는 그런 게 없네요 거의. 그리고 이제 무늬가 선명하게 나오고 두께도 다르고 맛은 근데 이쪽이 더 낫다. 그쵸. 근데 광어를 썰었을 때 그치. 약간 이런 하얀 위에 껍데기 같은 게 남아있는 쪽이 더 맛있는 쪽이다. 네. 이게 배 쪽이고 이거 완전 배 쪽이고 이건 등 쪽에 배 쪽이고 그래서 맛 차이가 그래서 조금 나지. 단골이 되면 이걸 주고 단골에 반을 해가지고 살이 우두두두둑 하는 느낌이 나네요. 이게 소리가 들리죠. 거기까지 나도 했는데 느낌이 와 거기까지. 여기는 뭔가 아마 딱 껴가지고 껍데기를 뺏겨야지. 실수했습니다. 야 앵가와 크기가 장난 아니네. 지느러미만 해도. 아 거기서부터 다시. 쉽네요. 어떻게 우리 밖에서 잡는 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실수하면 또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하면 되네. 아 그러네요. 깔끔하게 완벽하네. 냉장실에 저온 냉장고에다가 한두 시간 말아놨다가 숙성시켜서 드시면 식감도 좋고 맛도 있고. 지금 바로 잡은 거 조금만 뜯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게. 그러지요. 오 이렇게 네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바로 잡은 거 와사비 8kg짜리 대광어 한번. 현장에 손으로 그냥 바로 내 손으로 들어간 내 입에 들어갈 거니까 뭐. 소리 들리세요? 들려요. 엄청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심지어 약간 질겨. 꼬리 쪽이라 그런지. 꼬리 쪽이라. 근데 아 감칠맛 있네요. 맛있어 이거. 큰 거는 맛있어. 아까 띄워주신 민어보다 맛있는데? 민어보다 훨씬 맛있지. 내가 아저씨한테 맨날 물건 좋은 거 최고 좋은 거만 2-3천 원 더 줘도 좋은 거 나쁜 거 사면 쓰면서 다 집어 넣어버릴 거야. 전에 한번 방어를 안 좋은 거 사갖고 와가지고 다 잘라서 쓰레기 다 집어 넣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 뒤로는 조금. 자 지금 숙성이 한 3시간 정도 됐죠? 그쵸. 3시간 정도 됐죠. 색깔이 죽여져요. 아 아까보다 약간 투명한 기가 사라졌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시식 한번 할까요? 네 한번 줘보세요. 시식 한번 해봐야지. 아, 너무 쬐끄맣겠어요. 괜찮습니다. 꼬리 쪽으로 아까 먹었던 비슷한 쪽으로 먹어야 됩니다. 꼬리 두 번째예요. 네. 아 확실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요. 맛있죠?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확실히 맛이 확 올라왔네요. 또 냉장에서 시원하니까 더 맛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걸 요즘에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는 거야? 먹어야지. 두꺼워가지고. 너무 두꺼워. 이게 칼이 안 들어가. 너무 두꺼워서 좀 쪼개야 되려나 봐. 뱃살로 가자. 너무 두꺼워. 그렇다고 갈릴 수도 없고. 무슨 참돔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참돔보다 훨씬 두꺼워요. 요건 뱃살 쪽? 예.
꼬랑지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꼬랑지. 맛이 다른데 약간 등살 쪽. 소리가 나, 칼질하는데 소리. 어우, 침 넘어가, 나도. 맛이 다르네. 그죠, 확실히 다르죠. 네. 이게 광어가, 자연산 광어가 큰 게 맛있고 좋아, 살찐 게. 살밥이, 예, 네, 잘 골라야 돼. 그러니까는 판매하는 사람을 잘 만나면 좋지. 착하게 파는 사람을 인상을 잘 보고 오면은 나쁘지 않지. 어우에서 제일 많이 찍은 이유가 있죠, 여기를? 그렇죠. 네. 이유가 있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정말 칼 나가는 느낌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 이러고 썰으면 기분도 좋아. 떡 써는 거 같아. 인절미. 붙지 않는 인절미를 써 봅니다. 어우, 너무 좋다. 이거 지느러미를. 야, 이 지느러미 짤. 이거 따로 뺄까? 네, 따로 빼는 게 나아요. 이거 두꺼운 건 맛을 느껴야지. 이거 지느러미가. 살이 너무 이쁘잖아. 뽀얘가지고. 아, 이게 확실히 숙성하니까 색깔이 훨씬 뽀얘지는군요. 완전 백옥이야? 아까는 약간 투명한 느낌이었는데. 이쁘다, 이뻐. 하얀 장미를 보는 것 같아. 왜, 네, 맞아요. 하얀 장미. 꽃밭 같아, 꽃밭. 뱃살 나가요. 이야, 두꺼운 거 봐라. 봐라. 끄트머리는 제가 뭐. 기가 막히네. 이렇게 옆에서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좀 줘요. 줘요. 나 잘 줘요. 나 한가할 때 바쁘지 않고 한가하면 손님들 여기서 먹어보라고 막 줘. 한 잔 먹어보라고. 구독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와우 보고 왔다면서 네. 맛 좀 보게 해달라고 맛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막 줘요, 막 줘. 여기다가 주면은 먹고 어머 너무 맛있어요. 소주 생각나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면 한 2kg. 2kg? 네. 또 가격이? 가격이 지금 오늘 시세는 한 4만 원 정도, 키로에 8만 원 정도. 네. 아, 먹고 싶다. 아, 뭐 처음처럼 생각나지? 아, 먹고 싶다. 싸까? 내가 아까 말을 잘 못했나, 잘했나. 어차피 눈으로 보는 거라. 팔무게가 이거 올려보고 알지? 얼마나? 팔무게가 이거 올려보고 알지? 얼마나? 이거보다 더 무거울 거야. 무거우니까 이게 350g 계산하면 돼. 안녕하세요. 구한수환이에요. 오늘은 자연산 광어 8kg 300짜리를 잡아봤어요. 요 양이 한 2kg 500에서 3kg 가까이 되거든요. 요게 가격은 한 8, 9만원 정도 해요. 대광어는 엠피라도 엠피라지만 생선이 좀 크면은 맛있어요. 작은 거보다. 살밥이 좋아가지고 대광어를 많이 선호하죠. 작은 거보다는. 이거 언제만 먹을 수 있나요? 5월달까지요. 5월달 지나면 없어요. 5월달에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누랑지 생야 부안산 아줌마입니다. 감사합니다.